잘 설계된 브랜딩과 놀라운 고객 경험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손꼽히는 스타벅스와 룰루레몬. 그런데 최근 이 두 브랜드의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물가로 소비재 시장이 주춤하는 이유도 있고요. 후발 주자들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이 쏠리는 더 큰 이유도 있죠. 오늘은 이들 브랜드가 그동안 지켜왔던 본연의 매력이 왜 사라져가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올해 들어 룰루레몬의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7월 2일 현재 기준 마이너스 40% 하락했는데요. 2023년 12월만 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던 터라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스타벅스의 사정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들어 마이너스 17% 이상 하락한 상태로 횡보 중입니다. 두 회사 모두 어두운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것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룰루레몬은 2024년 3월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시장 예상보다 낮게 제시했죠. 특히 북미 지역에서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2024년 5월에는 룰루레몬의 제품 기획을 지휘하던 최고 제품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에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조차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고 미국과 중국에서의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3%,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은행들도 스타벅스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추면서 이번 위기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언뜻 보기에 두 회사가 흔들리는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경기 소비재로 꼽히는데요. 경기 소비재는 소비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필수적이라 가계 재정 상태에 따라 소비 패턴의 변동이 심한 소비재를 뜻합니다. 아무래도 고물가 시기가 이어지면서 고가의 레깅스나 커피 소비를 줄이려는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기가 좋아지고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룰루레몬과 스타벅스의 부진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탄탄하게 쌓아올렸던 브랜드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집과 직장의 틈새에 만든 스타벅스의 제3의 공간의 매력,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를 넘나드는 룰루레몬의 애슬레저가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스타벅스의 매출 하락을 두고 미국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는 스타벅스가 팬데믹이나 대불황기를 제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실적을 보여줬다. 회사가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했던 것인지 브랜드 매력을 잃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브랜드가 매력을 잃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스타벅스의 매력은 제1의 공간인 직도, 제2의 공간인 직장도 아닌 제3의 공간, 그러니까 집과 직장 사이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을 제공하는 데서 나오죠. 따뜻한 조명에 편안한 음악, 마음껏 쓸 수 있는 와이파이가 스타벅스를 대표합니다. 또 하나 이 공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녹색 앞치마를 입은 파트너들의 친절한 응대죠. 진동벨 대신 이름이나 닉네임을 부르며 음료를 건네주는 것은 스타벅스가 자랑하는 훌륭한 고객 경험입니다. 이런 모든 가치가 녹아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보다 비싼 커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세계 1위 커피 체인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흔들리는 스타벅스의 모습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3의 공간 특유의 매력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바일 앱 주문에 지나친 성공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미국 스타벅스 전체 거래 중 30% 이상이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그 비율이 약 20%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빠르게 모바일 주문이 정착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201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앱으로만 주문할 수 있는 픽업 전문 매장을 낸 이래 꾸준히 보다 작은 포맷의 매장을 늘려왔습니다. 2022년 세 번째로 스타벅스 CEO에 재취임했던 하워드 슐츠 역시 더 큰 연결과 편의성, 매장의 현대화를 전략적인 변화로 설명했었는데요. 당시 2025년까지 미국 내 2,000개의 순신규 매장을 추가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 중 기존 같은 넓은 공간의 카페형 매장은 2%에 불과했습니다. 35%가 드라이브스루, 14%는 픽업 전문 매장 등으로 계획됐죠.
스타벅스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수익성과 재창조라는 이름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늘어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매장 공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모바일 앱 주문을 쳐내기 바쁜 파트너들은 고객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스타벅스의 프리미엄 이미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객들이 커피를 픽업해 걸어 나갈 것 같으면 맥도날드보다 평균 43.5%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 지갑이 얇아졌을 때 사람들은 값비싼 테이크아웃 같은 저렴한 사치품에 대해 두 번 생각하게 된다. 자동화되고 효율적인 매장 방식은 운영 비용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경험 그 자체를 저렴하게 만들어 고객들을 다른 경쟁 업체에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2년이 지난 현재 스타벅스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과거 스타벅스처럼 넓은 공간과 와이파이, 커피와 식사를 제공하는 파네라 브레드가 더 잘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됐고요. 드라이브스루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달콤하고 다양한 맛의 음료로 유명한 더치브로스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을 끝으로 CEO 자리에서 물러난 하워드 슐츠는 최근 자신의 링크드인에 미국 매장 운영이 회사가 우아함으로부터 추락한 주요 이유라고 지적했는데요. 데이터가 아닌 고객 경험에 더 집중해야 하고 모바일 주문 및 결제 플랫폼을 재창조해서 더 나은 커피 중심 문화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죠. 스타벅스가 가졌던 과거의 이미지를 되찾자는 건데 지금도 진행 중인 작은 매장 포맷 전략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죠. 게다가 고객 수가 줄어들고 매출이 떨어지면서 최근 스타벅스가 내놓는 대책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며 음료 가격을 반값 할인 판매에 나서기도 했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커피와 아침 식사 음식을 묶어 5달러에 판매하는 행사도 시작했습니다. 할인 판매는 결국 스스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포기하고 맥도날드와 경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격인데요. 이게 과연 잃어버린 우아함을 되찾는 방법일까요? 다음은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이 왜 유명해졌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가와 운동을 하러 집과 체육관을 오갈 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운동복으로 할리우드 배우들의 원마일웨어라는 애칭을 얻을 만큼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타들이 동네에서 룰루레몬의 레깅스를 입고 활보하는 모습이 수시로 파파라치에 포착되며 광고를 따로 할 필요도 없이 홍보가 됐죠. 요가복계에 샤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싼 가격이었지만 날개도 찐 듯 잘 팔렸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타들의 패션 사진에는 룰루레몬 로고 대신 알로요가 뷰오리에 로고가 붙어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로요가는 2022년 매출이 10억 달러, 하나 약 1조 3,345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물론 같은 해 연매출이 81억 달러, 약 11조 원이었던 룰루레몬과 비교하면 아직 체급 차이가 나긴 하지만 매출이 매년 2배 이상씩 늘어나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성 운동복으로 시작해 여성 운동복까지 확장한 뷰오리는 2021년 소프트뱅크로부터 4억 달러 투자를 받으며 기업 가치가 40억 달러, 하나 약 5조 5천억 원에 육박하게 됐는데요. 2026년까지 전 세계 100개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두 브랜드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룰루레몬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르며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예 켄달 제너, 헤일리 비버 등 Z세대의 선망이 되는 셀럽과 스타 체조 선수 리비던 등을 홍보대사와 광고 모델로 기용했고요. 룰루레몬이 요가 강사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들도 요가 운동 인플루언서들에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위치도 굉장히 전략적인데요. 알로요가 매장의 84%와 뷰오리 매장의 무려 90%가 룰루레몬 매장에서 약 8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 아무리 룰루레몬 충성 고객이라 해도 매장을 갈 때마다 간판이 눈에 보이면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야금야금 룰루레몬의 입지를 갉아먹으면서 어느새 트렌디한 애슬레저 패션 브랜드라는 지위는 알로요가 뷰오리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룰루레몬이 이들 브랜드보다 트렌드에서 조금 뒤처지는 인상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애슬레저에서 유행하는 실루엣이 변했기 때문이죠.
일상복에서 스키니진 대신 와이드 팬츠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처럼 운동복도 이제는 딱 붙는 레깅스보다 헐렁한 조거 팬츠를 선호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어린 소비자들일수록 이런 선호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알로요가와 룰루레몬 홈페이지에서 최근 여성 신제품 리스트만 훑어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룰루레몬이 보다 정직한 운동복 스타일이라면 알로요가가 훨씬 요즘 트렌드에 맞는 옷을 선보이고 있죠. 문제는 와이드 팬츠에 대한 선호가 반짝 유행이 아니라 꽤 오래 지속될 메가 트렌드가 될 것 같다는 데 있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실루엣의 변화는 앞으로 수년간 광범위하게 지속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옷장을 재정비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지출이 새 룰루레몬 레깅스를 사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죠.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요구를 빠르게 따라잡아야 하는데 현재 룰루레몬의 전환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현재 룰루레몬의 시장 포지셔닝은 좀 애매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고가의 프리미엄 S레저 브랜드로 남아있기에는 알로요가 뷰오리보다 올드한 브랜드가 되어버렸고요. 그렇다고 대중성을 쫓자니 아마존, 갭 등에서 룰루레몬 레깅스 못지않은 제품을 $20에도 팝니다. 가격 스펙트럼의 양쪽에서 모두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것이죠. 이미 룰루레몬이 원래 뿌리였던 요가에서 훨씬 확장해 골프, 테니스, 운동화 등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웨어를 다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처럼 요가복의 샤넬 대접을 받기도 어려워졌죠. 이건 분명 룰루레몬 스스로가 다른 요가복 대신 나이키를 경쟁 상대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룰루레몬이 갈림길에 섰다고 평가합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속도로 성장해 나이키 같은 대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정점에 오른 뒤 시장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브랜드 가치를 잃어버린 언더아머처럼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집과 직장 사이 제3의 공간, 운동복과 일상복 사이 S레저 패션, 스타벅스와 룰루레몬 모두 중간에서 절묘하게 선을 타며 기존에는 없던 독보적인 시장을 만들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성장하는 도전자 역할을 맡을 수는 없죠. 자신들을 모방하는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고 시장에 새로운 유행이 생기면 어느새 기존에 가진 것을 지켜야 하는 레거시 기업의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잘 정의된 고객층만 충성팬으로 만들면 되는 틈새 기업과 달리 레거시 기업은 대중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연의 강점이 사라지면서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브랜드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어쩌면 이것이 지금 스타벅스와 룰루레몬 앞에 놓인 딜레마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